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로,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인터넷을 뜻한다. 현대 인터넷 그 인프라 구조를 클라우드라고 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클라우드 안심배, 클라우드 프린트, 사운드 클라우드, 나무 클라우드. 이렇게 인터넷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인터넷으로 알린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동에서 서로 번쩍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상 어디까지든지 순식간에 그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터넷이 바로 예수님이 타고 오는 구름입니다. 클라우드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 증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 증표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될까요? 흰말을 타신 분은 옷은 피 묻은 옷을, 그러니까 피 색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흰말을 타신 분은 피 색깔,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고,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노란색 흉이 왜그 증표냐 하면은, 저쪽 북방에 흉노족이 있었는데, 그 흉노족의 뜻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흉노족은 실질적으로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흉노,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재림하시는 분은, 재림주께서는 증표가 있습니다. 이 흉노의 뜻을 보면은, 흉노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한자 흉노의 뜻을 보면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살포자가 있고 터진 있고 다섯자가 있습니다. 터진 있고 5개. 터진 있고 5개면은 바로 이 만자가 됩니다. 불교의 만자가 됩니다. 이 밧전자에서 이게 트면은 만자가 되죠. 터진 있고 5개에서. 그래서 이걸 싸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회세 별 안에 만자가 있는 것이 이것이 근본된 진리의 도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돌아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이런 뜻으로다가 만자를 넣는 것입니다. 만자는 이 팔랑귀비가 돌아가는 모형이죠. 그래서 순환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타도,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환했다가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충로의 노자를 보면은 인구망자가 있고 신원 친해천자가 있습니다. 정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정수리에 물 흐르게 하려면은 정수리에 물 흐른다는 뜻은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되는다는 것입니다.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게 하는 발성 명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발성 명상을 하면은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수리에서 촉진되는 호르몬, 그 발성 명상을 통해서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발성 명상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반도로다가 재림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 증산도 대순진리교 계통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그림인데 휴전선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현무경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인데 그 현무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휴전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휴전선 밑에 바로 추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성배입니다. 이 추평도 그림을 잘 보면은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성배가 없다고 하는데 성배는 예수님이 자리마셔서 깃들 그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찻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밑에 그 추평도가 있는데 추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놨습니다. 못을 박아서 그랬는데 여기가 못대가리고 여기가 추평도입니다. 이 못을 박은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죠. 그래서 못은 예수님을 뜻하는 그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추평도에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 증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현무경인데 이것은 모래사자에다가 섬도자를 쓴 겁니다. 모래로 된 섬, 즉 초평도는 임진강 안에 들어있는데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그런 섬입니다.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 휴전선, 초평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인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죠. 그렇게 휴전선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이루기 때문에 인류가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죠. 도둑처럼 온다는데 그 도둑처럼 온다는 뜻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그 재림 상황 이미지를 그린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 제스처를 보면은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을 펴고 한쪽 손은 이렇게 몰아잡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몰아서 잡죠. 움켜잡죠.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몰아잡는다. 이 몰아잡는다는 표현입니다. 몰아잡는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람들의 그룹은 이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피며 세워서 콜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콜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받는다는 뜻이죠. 이 사람도 손을 쫙 펴고 가슴을 벌려서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린 당신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드린다는 것이죠. 그분이시다 하는 표현이죠. 이쪽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이 사람은 손을 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우리 것을 모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두 손을 펼쳐 보이면서 그럼 난 빈손인데 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이쪽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원함을 준대잖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사람에게는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소중한가요? 명예가 소중한가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 무리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마치 환상에 꿈꾸는 사람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꿈꾸는 사람을 마치 유혹하듯이 사주를 합니다. 손가락을 이쪽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또 여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차고 들어와 있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면 이런 칼을 차고 들어올 필요가 없죠. 사주를 하는데 저자를 칼로 해치자. 환상에 꿈꾸는 자, 너희 사명이다. 그래야 우리의 돈, 권력, 명예, 성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사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돈구머리를 움켜쥐고 내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무리의 사람은 손을 펴서 가로막으면서 잠깐만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칼을 차고 들어온 사람의 어깨를 제재를 하면서 이봐 멈춰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원함을 주겠다. 나머지는 몰아잡는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헐벗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가 있는 말씀.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뜻은 바로 재림 때의 상황 이미지 그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풀어서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재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림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현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재림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렇게 목에는 달 목걸이, 겹쳐진 달 목걸이를 걸고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펼칩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칼로다가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다 이렇게 겨누고 있는 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이란 출림 때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도 그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두 증인으로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광명과 함께 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또 이렇게 마지막 휴거를 위해서 오실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명의 씨앗을 거두고 그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옷 입은 사람들을 알곡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신옷 입은 알곡들을 이제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를 또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여러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알곡자리로 떨어져 이제 구원의 역사에 들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